제9회 중국기능경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600여 선수들이 참가해 평소에 닦은 기량을 겨루었는데 목경직종 1위에 정성철군 등 29명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 동상이 강릉에 세워졌습니다. 향토의 을을 되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세운 신사임당 동상은 앉아있는 모습으로 좌대 뒷면에는 신사임당 찬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1회 전국국민학교대강 주산경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행정기능개발협회가 마련한 이 대회는 전국 69개 국민학교 266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서울 수유국민학교 민성기군이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삼양타이어 송정공장이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현지에서 준공됐습니다. 215종류의 타이어를 하루 평균 만 개씩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은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는 물론 비적성 국가에까지 수출해서 오는 연말까지 1,500여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입니다. 불교 무술활법을 공개하는 시범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경북사암신도연합회가 베푼 이 대회는 특히 소아마비 환자와 신체장애자들이 무술시범을 보임으로써 불모도정신을 통해 신체장애를 극복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